다라다라땅 달달았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메시싱크라는 기능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블렌드에서 작업을 하면은 밑에서 그 결과물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사실 이게 블렌더뿐만이 아니고 뭐 맥스나 마야 그런 DCC 툴들 그런 건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블렌더를 지금 오늘 처음 써보군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DCC에서 모델링을 직접 해본 모델링이라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걸 처음 작업해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플러그인이라든가 뭐 그런 거 개발할 때 잠깐 있는 결과물 가지고 확인용 뭐 그런 정도나 해봤지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괜찮네. 블렌더 되게 좋은 것 같아.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아뭐 어쨌든 가격을 떠나서 그냥 좋아요. 좋은 것 같아. 귀여운 아이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엔지니어라서 딱히 감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엔지니어 중에선 프로그래머 중에선 그나마 나을 거예요. 나름 그래도 렌더링 조건드렸던 프로그래머라서 귀엽지 않나요? 지금 얘가 인상이 뭔가 좀 너무 순딩이처럼 보여가지고 인상을 좀 강렬하게 바꿔보고 있습니다. 뿔 같은 것도 뿌리 같은 거 송곳니 같은 거 뾰족하게 오케이 좋았어. 눈도 눈도 너무 흰색이라 너무 좀 약해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빨강 예. 그리고 사실 생긴 거는 이렇게 좀 험악하게 생겼지만 심성은 착한 아이예요. 그래서 인사성이 밝아 인사를 하겠습니다. 10프레임 정도 단위로 하면 되겠네. 프레임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는구나. 안 되나? 아이씨, 안 되는구나. 네. 뭐, 완전 정확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갖고 20프레임. 짠. 내가 블렌딩을. 살짝 튀긴 한데 뭐 네, 테스트니까 그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결과물을 캐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시로 저장을 했고 유닛에서 그 캐시 결과물을 다시 가져와 볼게요. 플레이어를 추가해서 아까 작업한 걸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좀 루핑으로 바꿔줄게요. 애니메이션을 루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결과물이 이렇게 들어왔죠. 짜잔! 끝!